계산 안 돼? 나까지 해내잖아, 나까지. 다섯 개 어? 다섯 개. 뭐야? 빨리 와. 빨리 한 번. 뭐 달려요? 아니, 무까지 내가 포함을 했어. 무를 빼고 해야 되는데. 이 떠미지지냐, 떠미지지. 정말로. 이게 근성이냐. 남편을 쫓아가느라 아내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 귀농을 하면서 아내는 예전보다 서너 배는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의 고충을 알아준 적이 없다. 남편에겐 오늘도 배추뿐이다. 오늘은 일을 일찍 끝내서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틀 전 절여놓은 배추 1500포기를 배송하는 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기 때문에 힘들만도 한데 남편에겐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대충은 없다. 대충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했다 보면은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디서 그냥 통과를 시켜 그러면 저것이 뭐요? 저기 가서 배추 모자라면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눈에서 보니까지 안 되잖아요. 가만히 펭치고 저기 안 가야지. 이렇게 남겨진 배추들은 가족들의 김칫거리가 된다. 까다로운 남편의 기준을 통과한 배추들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 포장되기 전 남편의 검수는 필수다. 배추 이렇게 최고 잘 절여진 겁니다. 둥그렇게 굽어진 거지. 만약에 이렇게 딱 앉아 붙어본 것은 너무 절여진 거. 방금 반 달만에 둥그렇게 접어진 것이 최고 아삭하고 맛있어. 중국은 눈 맞고 소리 맞고 진짜 배추 살고 맛있어요. 눈맞고 소리 맞고. 택배 차량이 도착하기 전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마음이 급해지는 남편. 이럴 때마다 남편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다. 안녕하세요. 바쁘지? 아이고, 바쁘죠. 아이고, 바빠? 별일 없죠?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습니다. 에휴, 나 다음부터 안 내야 되겠네. 이러고 잘하고 있으면 음악이 내려와. 맞아, 엄마는 형님, 엄마는 일수에 할 수 있을지. 별일은 없는데요. 잔소리는 많이 듣고 있어요. 갈수록 더 하면 안 되고. 올해에도 약속을 지키신 형님과 형수님. 겨울마다 일손을 도운 지 벌써 4년째다. 잔소리 들으러 오셨네요. 잔소리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있어야죠. 말 한마디만 삐딱하게 나오면 에이씨 우리 올라가려고 올라가보자니까 뭐.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올라가라자고 그래도 안 올라갈 사실, 거다? 그냥 말만 그래요. 서울에서 자동차 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형님은 매년 12월이 되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오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일손을 돕고 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동생을 챙기는 데 더 앞장서는 고마운 형님. 형수님도 이미 오래전 두 손을 들어버린 유별난 형제애다. 늘 들으세요. 오면은 제일 먼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들려가지고 일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와서 작년에 진짜 일 시작하기 전부터 와가지고 도와주셨어요. 작은 형수님이 이번에 어깨 수술 하셔가지고 어깨 무리하면 안 되시는데 지금 와서 도와주시니까 미안하죠. 우리 형님도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되거든요. 두 분을 뵐 때마다 아내는 그저 고맙고 죄송한 마음뿐인데. 말하면서 빨리 일하시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쏟아지는 잔소리.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늘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늘로 안 해. 방금, 방금 해갖고 나 딱 내가 배를 이렇게. 그래, 나도 딱 지금. 알아, 내 말 들어봐. 알았어. 모래를 빼면은 머리가 나와요. 나 이거 머리를 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데서 머리가 들어가서 빼게 했는데 다시 머리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정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가 퍼져 있어야 된다. 아니, 형수 안 돼. 그냥 내 이 공장에서 빼. 알았어, 알았어. 이럴 때마다 가운데에서 눈치가 보이는 건 아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그냥 똑같이 해도 될 건데 너무 똑같은 날 뒤에서 하니까 높아지기 좀 미안해. 혼자만 부라는 게 아니야. 옆에서 다 부라지. 본인 마음이 급한데 급한 만큼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급한 만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는데. 다시 밖에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도끼리네. 남편을 이해해주는 건 가족뿐이다. 그런데 남편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저거하고 이걸 섞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또 저놈을 여기까지 갖고 나는데 내가 차로 싣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차로. 아야 그때는 파트너가 문제야. 그 전에 나 싣고 와. 한 200포, 300포기를 싣고 오니까. 배추를 어디에 절일지를 놓고 의견 충돌이 난 것인데 남편이 고집을 꺾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봤을 때 뒤진 일이 힘들다는 얘기. 저기다 꺾는 때 너가 의도품이 더 힘들지요. 두 번 왔는데.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그럴게요. 그렇게 그렇게. 하란들 해. 하란들. 그래 하란들 해. 나도 몰라봐. 주문량이 많은 날엔 더 예민해지는 남편.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남편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다. 이럴 땐 조용히 일만 하는 게 상책이다. 절인 배추는 받자마자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밀봉해서 포장되는데 꼼꼼한 마무리도 역시 잔소리꾼 남편답다. 오늘 배송될 물량만 150상자. 아내가 주문받은 물량대로 남편이 택배송장을 붙인다. 마지막으로 상자 수량을 확인하는 아내. 주문받은 양과 배송될 상자들의 개수가 맞는지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아내가 개수를 혼동해서 배송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한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 계산 안 돼? 나까지 해내잖아, 나까지. 다섯 개 어? 다섯 개. 뭐야? 빨리 와. 빨리 한 번. 또 뭐 달래요? 아니 무까지 내가 포함을 했어. 무를 빼고 해야 되는데. 이 떡미지지냐, 떡미지지. 정말로. 이게 전생이냐. 하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여전히 모자란 수량. 분명 아내는 남편에게 150개의 송장을 줬는데 배추 상자는 5개가 모자라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작업장의 모든 시선이 부부에게로 향한다. 자기 내가 내장 때리친 거 같은 거? 같은 거? 뭐 같은 거? 거? 그래. 숫자는 맞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실수를 했던 터라 남편은 더 짜증이 난다. 보통 절인 배추는 김장 날짜에 맞춰서 주문하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 안 되면 일이 커진다. 아내는 어떻게라도 문제를 수습해보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미안 쏘리. 알고 보니 남편의 실수. 아내가 수량에 맞게 준 송장을 남편이 잃어버린 것이다.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도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옷 잘랐으면 지금 또 비상이야. 다 하나하나 더 하네. 가족들 모두 신명 감수했다. 엉뚱한데 화를 낸 남편만 조금 민망할 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배송될 물량이 모두 준비된다. 부부의 절인 배추가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하루. 가족들은 배추를 수확하고 절이느라 며칠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했는데 힘들었던 기억도 트럭에 실어 함께 보낸다. 오늘도 별탈 없이 무사히 끝난 작업.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더 고마운 하루다.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어 간다.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다. 오늘 작업장에서 형님과 신경전을 벌인 게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인데 일부러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남편. 지금껏 미안한 것도 고마운 것도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했다.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전해볼 생각이다.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참 행복하게 지낸 거네. 작년은 울고 불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작년에 올해 어쩌다 보냐. 아이, 아직 젊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씻어서 막 넘기는데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내가 말도 그랬는데 어쨌든 죄송하다, 선생님.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뭐? 형님도 해놓고 불편했었고 나도 진짜 거짓말이라. 아이고, 그때 말로 사요.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내가. 서울에서 자동차 부품 매장을 함께 운영했던 두 사람. 사장인 형님이 동생을 챙기느라 직원들과 난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광수 씨는 형님을 돕기 위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 결국 귀농을 결심했다. 형님 덕분에 12월에 가장 바쁜 시기를 무사히 넘긴 작업장. 김장철이 지나면서 작업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남은 주문량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이제 형님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5박스. 그런데 동생이 자꾸 눈에 밟히는데. 아니, 내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삶을 안 살 수도 있었죠.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어? 내 동생인데 뭐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형 이해해서, 형 입장 이해해서 저 그만둘랍니다. 하고 자기 거 포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고맙죠. 그게 미안하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빚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동생한테 가졌다 할까. 그래서 내가 더 동생한테 애착을 한가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형님. 이제 마지막 택배 작업까지 모두 끝났다. 형님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광수 씨의 마음도 급해진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형과 형수를 위해 김장을 담아드리고 싶어서다. 네. 봤더라? 네. 몇 단 정도 지나가냐? 있으면 다 묻어줘. 네, 다섯. 일곱 개. 일곱 개? 다 주세요. 다 주라? 다 묻어줘. 좋은 놈. 할머니 농사지신데요? 네. 할머니 내가 일찍 끝내준 거 일. 네. 고생하시잖아요. 하여튼 28,000원. 28,000원? 네. 그쵸, 4,000원. 7개. 네, 7개니까 4,7, 28, 28,000원. 이체는 주기 싫은 거구만. 김장김치야 나눠 먹는 게 제맛 아닌가. 재료부터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준비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김장하는 날 빠지면 서운한 것. 김장하니까 옷삼만 만났네. 고기 삶아가지고 김치 한 번이면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 가자 빨리. 마음이 바쁘네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매년 형제들이 모여 김장을 하긴 했지만 올해 형님과 형수에겐 뭔가 특별한 김치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광수 씨가 창고 깊숙한 곳에 3년이나 묵혀둔 비법 양념까지 꺼내오는데 바로 남편이 직접 담근 멸치젓이다. 진짜 잘 삭었어요. 이제 형수 가시잖아요. 형수도 좀 고생했어요. 싸서 보내고 우리 큰 형도 몸이 아파서 못 나니까 큰 형도 싸서 보내고 또 어머니도 드리고 이 고생한 조카들도 고기 한 싸가지고 조카도 가거든요. 이걸로 지금까지 잔소리한 거 다 해결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야 남편 못지않지만 김장도 초보인 아내. 어쩔 수 없이 형님과 함께 양념을 버무린다. 양파가 너무 매운 것 같아. 눈물이 나네요 저절로. 양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젓갈. 잘 삭은 젓갈은 비린 맛이 없고 구수한 감칠맛이 도는데 남편의 멸치젓은 진하고 깊은 맛부터가 차원이 다르다. 부부가 직접 농사지은 재료에 아내와 형님의 손맛까지 더해진 김장김치. 물 좀 더해요. 과연 맛은 어떨까? 자, 간 봐봐. 만나. 간을 보는 건 역시 입맛 까다로운 광수 씨. 아니, 안 짜. 나 안 신고 안 신고. 남편의 허락이 떨어졌으니 이제 김치를 버무리는 일만 남았다. 아삭한 김치에 진한 양념을 버무려서 완성되는 전라도식 김치.
형님과 형수님의 김치엔 특히 양념도 더 넉넉하게 정성을 들인다. 이런 날엔 돼지고기와 김치만으로도 풍성해진다. 오, 맛있게 생겼다. 이야, 이거 거세한 보람이 있구만. 오늘 포시가 생겼구만.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준비해준 동생과 재수 씨의 마음이 더 고마운 형님. 네? 맛있네. 잘된 것 같아? 잘된 것 같아? 다행이네. 오늘 많이 굵었네. 연말에 또 하루에 표가 다 갑니다. 내가 싸잖아. 내가 어제 보니까 고생했어. 오늘 소리 지르느라고. 우리 밖에 한참 안 와? 입맛이에요. 너무 안 예쁜가? 많이 먹어. 하지만 남편이 가장 미안한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 형수가 진짜 고생 많았어. 아픈 몸에 한양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형수.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맞네, 형님 고마워라. 내가 고마워. 나도. 나도 미안하고 고마워. 이 자료로 다 용서를 바라는 게 있죠. 용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힘들게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형님이 돌아갈 시간. 다 끝나갔니? 힘들었던 것도 이제 오늘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내일 가야 되는데 하여튼 눈물이 납니다. 고생했던 것은 고생했던 것이 되니까 뭐 잊을 수가 있는데 가면은 내 가면은 또 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안타깝죠. 야, 강수영, 강수야, 이리 와봐라. 광수 씨도 이미 형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고생했다. 고생했고 내 동생이어서 아니라 참 잘하고 있다. 형이 건강해서 뭐 올해 도와주고 또 내년에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도와줄 때는 또 답답하잖아. 안 따라줘. 아, 나보다 또 누구 형사도 내가 많이 미안하고 누구 형도 그 조금만 최고로 여기까지 가자면 뭐지 어쩌지 그러잖아. 하나씩 내가 미안하지. 어려서부터 가장 믿고 의지해온 아버지 같은 형님. 형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 세월 앞에 약해지는 형님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도 무너진다. 너는 네 일이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잔소리가 내가 스트레스로 온다며. 아야, 작년에 비하면 무지하게 발전했네. 동생이 자신 때문에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지는 형님. 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형님은 다시 내년을 기약한다. 형수님의 가는 길이 묵직하다. 유자는 다 끝나고 낙지 잘 생겼어. 응, 낙지 넣어놓으려고 나 또 챙겨주네요 또. 고생했다고. 아유. 실을 데가 없어요. 차에 가득 실린 건 광수 씨의 마음. 고생 많이 했군요. 조심 올라가시오. 일도에 한번 날아줘 가시오. 뭐 내년 안 온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어. 분명히 내려가 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작년도 안 온다 그래 내려가시. 고생해요, 고생했어. 어, 올라가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그건 나 끝까지 내년 가봐요. 어? 네. 그 장난 못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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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서로에 대한 걱정과 고마움을 뒤로하고 형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